자, 그러면은 먼저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설치가 돼 있죠? 돼 있으면 우리 다섯 개 중에서 워크벤치라는 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. 워크벤치 클릭. 자, 그러면 워크벤치가 이렇게 떠 있죠? 그죠? 워크벤치는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.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위에 보면 요게 메뉴가 있어요. 위에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익스플로러예요.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누르면 여기까지만 떠요.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여기에 익스페리멘탈, 여기에 그 플로어, 데이터 플로어, 요게 C라. 그러니까 워크벤치는 그걸 통합해서 다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이 창에서 다쓸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따로 하지 말고 워크벤치를 통해서 그냥 하시면 다 돼요. 이게 통합 작업 환경이니까. 제일 먼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죠? 자, 그래서 오픈 파일이라는 걸 눌러볼게요. 오픈 파일 눌러볼게요. 자, 위에 오픈 파일 있죠? 누르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데이터를 따로 받아놨죠? 여기 보시면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대부분 많아요. 그죠? 따로 안 나눠주고. 그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. 요 데이터 들어가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. 그 다음에 ARFF라는 파일명이 있는데 얘가 외카에서 쓰는 확장자 명입니다.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쓰고요. 우리는 더 원래대로 해볼 거니까 여기 데이터 들어와서요. 열기 들어와서 여기서 바탕화면 들어가고요. 바탕화면이 뜨지? 바탕화면에서 데이터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우리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아놨던 거 있죠? 외카에서 외카 데이터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으라 그랬죠? 거기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 이렇게 하면 ARFF라고 하나 돼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보통 CSV 파일로 많이 저장이 돼 있거든요. 그죠? 회사나 이런 데서는.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오는 걸 먼저 해볼게요. 이건 미리 넣어놓은 거고요. 자, 여기 파일 유형에서 ARFF 파일 말고, 아이고, 들어가서 CSV 파일, 데이터 파일 있습니다. CSV 데이터 파일, 요거 있죠? CSV 데이터 파일 들어가고요. 그러면 CSV 파일이 넣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.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쓸 거고요. Universal Bank.csv라고 돼 있을 겁니다. 요걸 클릭하고요.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와 있죠? 자, 그러면 CS 파일 이렇게 떴죠? 자,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, 항목들이 나와 있고요. 그죠? 변수들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고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자, 위에 보시면 이 성별, 에이, 아, 성별, 나이, 에이즈라는 거에 대해서 옆에 이렇게 탐색창이 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값이 23살이겠죠. 맥시멈이 67, 그러니까 67살이겠죠? 그 다음에 평균이 45세,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요게 우리가 이제 수치형 변수기 때문에 그렇고요. 밑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쭉 표시가 돼서 나와 있죠? 자, 그런데 여기 보면 파란색, 빨간색이 돼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파란색은 노라고 한 사람들이고요. 빨간색이 예스라고 한 사람이에요. 즉,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빨간색,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란색. 그걸 어떻게 아느냐? 우리가 제일 마지막 번수가 퍼스널 론이에요. 퍼스널 론이라는 건데, 이 퍼스널 론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, 여기가 노한 사람들,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고 있는 사람들, 여기가 대출 받은 사람들. 근데 에이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죠? 자, 그런데 여기 보면 클래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. 보이시죠? 여기에 클래스. 클래스가 뭐냐면 이 각각의 성별,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이 클래스별로 구분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.
자, 여기를 들어가서, 요걸 들어가서, 제일 위로 올라가서, 노 클래스라고 돼 있습니다. 노 클래스. 이게 뭐냐면, 야, 클래스별로 보여주지 말고, 원래 걸 보여줘. 이거예요. 자, 그러면 제일 위에 노 클래스라고 돼 있죠? 요걸 눌러보면, 이게 원본입니다. 아,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요게 원래 데이터인데, 이거를 우리 클래스별로, 클래스별로 좀 보고 싶으면,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찍으면 디폴트로는 자동으로 얘가 나와요. 제일 마지막에 보통 클래스 변수라고 돼서 인식합니다. 제일 마지막 거를 인식을 해요. 그래서 퍼스널 론이라고 해주면 원래 아까 전에 돼 있던 거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따로 해주죠. 그게 요 연령대별로 yes, no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보면 각각에 대해서 분포가 이렇게 잘 돼 있죠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보고 싶어요. 전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. 그러면 여기 Visualize All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오른쪽에 Visualize All을 눌러 볼게요. 그러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. 그죠? 한눈에 보면서 데이터의 형식이나 특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렇게 쭉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. 됐어요?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위에 보면 에디트라는 게 있습니다. 위에 마우스 보이시죠? 에디트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전체 데이터 구성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까? 네, 수정이 돼요. 만약에 혹시 여기서 수정하고 싶으면 얘를 수정해 주면 돼요. Yes, No는 이렇게 클릭하면 Yes, No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 한 건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?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분석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Save를 누르면 ARFF 파일로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. 그러면 Yes 누르면 요거를 Save로 바꿔줄 수가 RT 파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냥 안 하고 갈게요. 계속. 자, 그러면 걔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렇게 돼 있어요.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형식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요렇게 만드셔도 돼요. 만드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만들려니까 힘들죠? 그래서 여기 어트리뷰트라는 게 요게 변수명, 변수, 요게 age라는 변수, numeric이라는 게 이게 숫자형 변수 요렇게 쭉 돼 있죠. 밑에 보시면 범주형 변수는 그룹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. 속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, 됐죠?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와서 세이브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뭐냐면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.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가장 먼저 집코드라는 게 있습니다. 4번의 집코드. 얘는 우편번호인데 우편번호가 쓸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얘는 삭제해 줄게요. 우편번호 찍고요. remove, 삭제. 됐죠? 아, 근데 어구 잘못 지웠어요. 혹시. 그럼 어떻게 되냐? undo라는 거 있죠? 위에 보면 undo라는 걸 누르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. 언두 계속 누르면 원래대로 계속 빽빽빽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저는 지울게요. 필요 없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저기 PPT에는 그 사전 처리해가지고 표준화 작업하는 게 있는데 표준화 작업은 디시즌 트리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안 합니다. 안 하고요. 원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씁니다. 그래서 표준화 작업은 우리가 뒤에 다시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. 혹시 출력해 갖고 온 사람들은 표준화는 뒤에 가서 하고요. 우리가 표준화 작업 안 하는 게
이 디시전 트리 하고요.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, 그러니까 툴이 그 방법론이 있어요. 그두 개는 원본 데이터를 넣고 돌립니다. 그래서 여기서 따로 굳이 안 해줘도 되고요. 이따가 우리 할때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우리가 지금 하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계속 할 겁니다. 오늘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방법론을 여러 개를 적용해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